추워 가는 날 어디 산 푸딩 맛있겠다. 이게 너무 기대돼. 아, 어제 마트 진짜 보고 내가 생각한 마트가 이거잖아 했다니까. K마트는 핵 별로입니다, 여러분. 거기 완전 관광자용을 위한 마트 같아. 와, 핵 달아. 진짜? 맛있어. 칼로리 몇이야? 460. 미쳤다, 이거. 와, 엄청 달아. 저기 타나 봐. 저기 오빠 완전 하늘색이야. 얼굴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장난이야. 진짜 귀여워. 왔다 갔다 하면 너무 멋지고. 진짜 귀여워. 진짜 귀여워. 저기 나왔다 이거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어, 진짜 많아 진짜 많아. 와. 우와. 대박. 엄청 많아. 와 진짜 귀여워. 어떡해. 와 진짜 귀여워. 어떡해. 아 귀여워. 저기 있다. 아 귀여워. 저기 있다. 저기 수영한다. 잘 가. 안녕. 와. 밤에. 맛있다. 엄청 뜨끈하다. 오늘도 온 이파오비치 이파오비치 특 헤비토스를 사온다. 근데 이따 저녁에 호텔 뷔페 디너를 먹을 거여서 간단하게. 어? 근데 이분도 양장난 아닌데 오빠? 진짜 지금 여기 이파오비치 아무도 없어. 왜지? 날이 너무 뜨거워서인가? 와 근데 진짜 이 물 빛깔 보세요. 진짜 너무 예뻐. 와 진짜 대박. 어떻게 하늘 색깔이랑 바다 색깔이 이럴 수가 있지? 간다구 저녁 먹으러 나 설렌다구. 거의 지금 어둠 속에서 먹고 있는데. 즐긴다. 엄청 맛있게 먹진 않은데 전반적으로 안 음식은 한국이 맛있게 한 것 같아. 먹을 때마다 느끼고 있어. 왜 그 생각을 했냐면 긁힌 데 여기 내 피냄새를 막.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진짜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관심이 없더라고. 샤크 그러잖아. 그래서 물리면 바로 올려오잖아. 오빠 진짜 그래서 가야. 오빠 피냄새 맡고. 되게 조금씩 받아놨네.
깨달았다. 피치 블루베리. Thank you. You're welcome. 세계씨 너무 배부르다. 호텔에서 뷔페를 먹었지만 괌은 맛이 없다고 한다. 아이스크림만 맛집이었다고 한다. 그래도 분위기를 냈다고 한다. 오늘 4일간의 여정 끝에 요 컵라면을 득템했습니다. 육개장 사발면. 여기가 한국 라면을 엄청 많이 팔더라고요. 어딜 가든. 맛있다. 뭐야 이 맛있음. 역시 한국 라면 이길 수 없어. 이거 진짜 물놀이하고 먹으면 끝이야 끝. 맛있다 맛있다. 오늘은 스쿠버 다이빙을 하러 갑니다요. 어제 돌핀 투어 갔었을 때랑 똑같이 입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갑니다. 오빠 스카이 스쿠버 다이빙 해본 적 있어? 응. 있어? 호주에 있을 때 해봤지. 와 처음 해봐. 나 인생 첫 스쿠버 다이빙이야. 진짜 재밌어. 아니 근데 나 너무 깊은 데 들어가는 게 좀 무섭긴 한데. 이거 이퀄라이즈면 잘 해야 돼요. 기대돼. 어차피 설명해 주겠지. 바다 노노노 해주시고 뒤로 돌려서 체크 조심해. 이제 이름 쓰고 쌀. 제가 아침에 스쿠버 다이빙 하고 왔고 그리고 나가서 에메랄드 밸리랑 중남부 그쪽을 돌아보려고 지금 준비를 다 씻고 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발이 아파가지고 운동화 가져온 거 이거 안 신을 줄 알았는데. 그리고 지금 이거 원래 반팔로 되어 있는 좀 긴 티셔츠 같은 건데 원래 그냥 이러고 나가려고 했다가 진짜 지금 제가 너무 많이 탄 거예요. 아니 선크림으로 거의 떡칠을 하고 다녔는데도 해가 너무 강해서 그런지 그리고 물놀이 하면 무조건 타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래 잘 타는 체질이긴 하거든요. 조금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나시 셔츠 들고 이러고 가려고 합니다. 오늘 가서 저기 갈 거라고 저기 모사 조인트 버거. 오늘 진짜 짠찐 났죠? 도착. 와 요런 비주얼이네. 와 이런 빵 느낌이 뭔가 그 있잖아 탑본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요 램버거랑 블루치즈 버거 시켰는데 둘 다 버거 페스트 챔피언이었던 음식이야. 너무 기대돼. 돈이 안 돼서 먹는 거 되게 미국틱하지 않아? 그냥 캘리포니아 같아. 드라마 같아봐요.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갑자기 막 헤이 드라마 끌어 봐봐 이런 느낌. 이게 뭐라 그러지? 램. 아 이게 램. 이게 블루치즈? 우와 진짜 맛있겠다. 어 냄새 장난 아니야. 아 진짜 맛있겠다.
나온다. 1도 안 나? 진짜 너무 궁금해. 너무 맛있는데? 딱쓰리 해버렸다. 맛있겠다. 아사이보. 까브라구. 어? 와. 와, 저기 예쁘다. 와. 어디서 올리지? 짠. 우리가 시킨 기본 마이티 퍼플 뭐더라? 볼. 짠. 와, 진짜 상큼해. 완전 왜 사람들이 괌에서 먹은 느끼한 음식들이 다 내려가는 기분이라 해야 할 것 같아. 와, 이거 진짜 왜 사람들이 매일 먹겠다는지 알 것 같아. 너무 맛있는데? 진짜 막 이런 색깔이네. 이게 괌 정부 종합청사래. 그래서 이게 공무원 건물인 거지 결국은. 그렇지. 와, 근데 청사 옆에가 이렇게 예뻐도 되는 거야? 너무 예쁘다. 그냥 어디서 찍어도 그림이겠다 여기는. 5계단? 아, 뭔 소리야. 5계단에 저런 거 있잖아. 너무 예쁘다, 그치?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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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닭 발견. 닭 엄청 많아, 저기. 아니, 쟤는 거의. 전투닭이야? 어, 전투닭인데? 전투닭이 아니야. 엄청 훌쭉해. 우리 그 냉장고에 있던 빵 가져왔으면 우리 공격당할 수 있었지. 쟤 봐, 쟤. 엄청 커. 저기 있어. 만족. 오늘 날이 너무 좋아서 석양이 너무 이쁠 것 같아가지고 바로 앞에 있는 석양 맛집 건비치에 튀어 왔습니다. 지금 6시 17분에 일몰인데 16분인가에 도착했어요. 그래도 왔다 봤어. 와, 야경 미쳤다. 어, 이쪽이 색이 아예 틀리네. 왼쪽으로 갈수록 지금 구름이 엄청 심해. 장난 아니야. 이 핸드폰을 안 담겨. 안 담겨? 어, 아이폰 너무 야경이 약해. 알았어. 근데 그 망고. 건망고? 어, 그 맛이 나. 아니, 그게 실패야 버리. 뭐 먹고 싶은데? 그럼 립 먹어볼까? 이렇게 립. 세 번째가 립 같아. And then I can choose three main dishes, right? Then this rib, please. And then one pork, please. 아, 소세지. 그래, 소세지 맛이 그게 그거겠지. And that's all, right? 짜자잔. 무슨 맛이야? 이런 밥이야? 이런 거? 익숙한 게 제일 맛있는 거긴 거. 맛있는데 헤비 히터보다 더 맛있어. 그 양이? 그 양이? 어우, 망고 주스 맛있다. 입이 개운해지는 느낌이야. 와, 아이스크림 파는 데인가 봐. 카둘레, 카트라이. 아, 너 진짜네?
동전 던지기 막 이런 거. 아, 맞아. 그 막 네모 칸 맞아, 막 맞아, 그런 맞아, 동전 던진 다음에 쏙 들어가면은 그 써져 있는 숫자만 맞아 맞아. 와 뭐야 여기 다 있네. 그렇게 줄 서서 먹지 않아도 됐었어. 크리스가 진짜 잘하네. 아 그렇네. 오 연기 장난 아니다. 고기 굽는 냄새 장난 아니야. 나 이런 거 해서 맞춰본 적 한 번도 없어. 오 잘하는데 저 친구. 오 야 너 박력이 좋다. 오야 오늘 아침은 여기서 유명한 브런치 에그인 띵스 가서 먹을 겁니다. 근데 비가 오네. 오픈 사람이 없네. 여기 원래 줄 선다 그랬는데. 네? 새로운 거라. 내상한 게 이런 게 아니었어? 응. 오케이. 약간 카레 같은 느낌으로 먹는 거 같아. 맛있다. 응? 아니 양념이 일단 맛있어. 맛있는데? 근데 이 로코모코라는 게 여기에만 파는 게 아니라 아침 조식 파는데 다 팔더라고. 나 이런 거 한국에서 어디서 먹어봤는데 약간 그런 덮밥 느낌이에요. 함박스테이크 덮밥. 짜잔. 오늘은 남부 투어를 가는 날입니다요. 사실 남부 투어에는 뭐가 할 게 많다기보다 사진 찍으러 가는 건데 오늘 비가 와가지고 날이 엄청 우중충충해요. 어쨌든 남부 투어 가려고 이거 한국에서부터 가져온 옷인데 사실 이거 엄마 거거든요. 이게 원래 여기 안에 뭘 입고 입는 것 같은데 그냥 여기 과미고 이런 느낌으로 입고 싶어가지고 한국이라면 절대 입지 않을 만한 이런 화려한 옷을 가져와 봤어요. 이거 엄마가 꼭 가서 입으라고 해가지고 사이즈가 엄마랑 저랑 지금 뭐 비슷한 관계로 가져와 봤답니다. 지금 세상 온갖 화려한 색깔들은 다 둘렀어. 가자 굿! 와 여기 완전 아마존 같아. 비 안 온다 이제. 꼬맹닭들이다 꼬맹닭들. 여기가 이렇게 서가지고 찍는 걸로 유명한 곳인데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여기는 솔레타드 요새인디 말이죠. 또 비가 옵니다요. 여긴 요런 느낌입니다. 뾰로롱. 가보자. 가볼까요? 짜자잔, 짠짠짠. 뭔가 이렇게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건가 봐, 여기 지형을. 저기 해안가 엄청 이쁘다. 저 색깔 왜 이렇게 에메랄드 색깔이야? 스택스버거 먹으러 가는 길. 남부투어는 진짜 장소 딱 찍고 사진 찍으면 끝이야. 관광지가 아니어가지고 볼 게 없어. 그래도 좋은 구경하고 갑니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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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햄버거. 저 할라피뇨랑 허니치콜레 네 번째. Can I have one jalapeno onion? Okay. And then one honey chipotle, please. Okay. Yeah, does it come with the french fries? Separate. I separate. Okay, then can I have one french fries? What sauce? Or chimi or honey chipotle? What is the best? Honey chipotle if you like really spicy. Oh, okay, then can I have that? Okay. 이게 할라피뇨였나? 이게 honey chipotle고? 이게 honey chipotle였나? 맛있겠다. 먹어보자. 맛있어? 이게 허니치 볼래? 어제도 이게 살구려.
짜잔. 저희 지금 건비치에 와 있습니다. 건비치. 건비치에 와 있는데 여기가 파도가 여기 주변에 있는 해변가 중에 제일 세거든요. 그래서 여기 종종 파도풀 타고 놀면 되게 재밌다 그래가지고 왔는데 지금이 4시 거의 다 됐거든요. 아직도 해가 진짜 역대급으로 종천해 있어요. 아침에 엄청나게 구름이 많이 끼고 비도 막 왔다가 갑자기 구름이 걷히고 지금 너무 해가 중천에 구름 한 점 없이 직사광선을 내리쬐고 있는데 너무 역대급으로 지금 뜨거워가지고 저기 들어갔다가 살 타는 건 고사하고 진짜 타 죽을 것 같아가지고 좀 해가 어느 정도 들어가면은 그때 들어가려고 합니다. 엄청나게 뜨거워요 진짜. 이 큰 바다에 혼자 들어가요. 오빠의 후기를 보고 저기 물고기가 다양하고 괜찮다고 하면은 이따가 들어가 보려고 해요. 아우 좋다.